자, 보세요. 자, 여러분들 신기한 거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열어요. 열어요. 열면은 아니, 머리가 안 열려요. 이게 무슨 일이야? 아우! 12시! 안녕하세요. 미드나잇의 담비입니다. 네, 오늘은 뭘 가져왔냐면요. 에어팟 프로죠. 에어팟 프로 리뷰하러 온게 아니에요. 전자기기에 왜 케이스를 사용할까요? 뭐, 새 거니까 보호하고 싶어서라는 이유도 있겠죠? 요즘은 또 케이스가 패션의 하나예요. 여자들 특히 카페에서 이렇게 싹 꺼내는데 뭔지 알죠, 여러분? 그런 패션 제품의 하나가 됐는데요. 그 본래의 전자기기 디자인 있잖아요. 그 디자인을 즐기기 위해서 투명한 케이스를 먼저 쓰다가 이 기기에 대해 질렸다. 케이스를 쓰는데요. 네,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종류의 케이스를 가지고 와봤는데요. 첫 번째, 소프트한 제품의 에바다 가죽 케이스입니다. 이렇게 버튼으로 똑 해서 여는 이런 제품이에요. 요즘 이런 제품 많이 나오긴 하는데 많이 쓰시는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. 두 번째는 클리어 제품이에요. 굉장히 딱딱해요. 이렇게 들어가면 완전 투명하진 않죠. 이건 링케 제품이고요. 세 번째, 하드한 가죽 케이스죠. 엄청 단단하게 생겼어요. 소리도 아, 너무 튼튼해. 아, 튼튼하죠? 이건 게이지 겁니다. 제가 세 종류를 다 써봤어요. 제일 기본인 클리어 제품부터 설명해드릴게요. 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보호필름이 같이 옵니다.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껴요. 끼는데 이렇게 빠져요. 이렇게 걸고 다니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. 이게 지저분하다고 필름을 안 붙이시면 안될것 같아요. 절대적으로. 저는 손톱이 좀긴 편이라 이게 잘안 빠지더라고요.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감기거든요. 처음에 쓰시면은 벗기실 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. 유의하시고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귀엽죠, 여러분? 너무 귀여워, 너무 귀여워. 여기 이렇게 똑 되면은 약간 그 열매 열리듯이 이렇게 열려요. 여기에 이제 에어팟을 이렇게 쏙 넣고 연결할 수 있는 버튼이 딱 보여요. 그래서 또 손쉬운 것 같아요. 근데 하지만 보통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바로 뚜껑이 이렇게 열려요. 근데 이거는 자, 잘 보세요. 여러분은 안 열려요. 저는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. 물론 이뻐요, 이쁘고 케이스가 망가질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. 아니, 무슨 일이야? 머리가 안 열려요. 되게 도시적인 느낌이랄까? 완전 착 감겨요. 케이스를 빈틈없이 맞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되게 조약돌 같아요. 이쁘죠? 색상도 다양한데 굉장히 깔끔해요. 아이폰이랑 느낌이 또 비슷해요. 이두 제품이 있다면 약간 이 제품을 더 선호할 것 같은? 이게 아무래도 소프트하다 보니까 불안하다고 해야 될까요? 근데 이거는 이제 또 딱딱하고 튼튼해서 안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단단한 나머지 이거 뺄 때도 조금 힘들어요. 머리는 잘 빠지거든요? 이게 좀 이렇게 비틀면서 빼야 돼요. 절대 부시는 거 아닙니다. 부시는 거 아니에요. 이렇게. 아, 빠졌어요. 네, 이렇게. 우선은 무심하신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시잖아요. 아, 귀찮다. 에어팟이다. 이런 분들. 이런 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, 회사원분들,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 조약돌 느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지갑을 이렇게 꺼내놨을 때이 에어팟을 올려놨었어요. 되게 시크하다. 도시 여자인가? 그리고 충전이 됐는지는 다 확인할 수 있어요. 일단 이 제품은 페어링을 할수 있는데 이두 제품은 조금 어려웠어요. 뺐다 벗겼다 뺐다 벗겼다 다시 이었다 연결했다 뺐다 벗겼다 이게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네,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편한 제품이에요. 아, 남아죠? 뒤에 보시면 페어링하는 부분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. 손쉽게 이렇게 툭 하면은 됩니다. 그치만 자, 보세요. 자, 여러분들 신기한 거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열어요. 열면은 아니, 머리가 안 열려요. 이게 무슨 일이야? 열릴 수 있어요. 이렇게 머리를 잡고 이렇게 하면 열리긴 열립니다. 근데 보통 그냥 이렇게 열잖아요. 조금 불편했어요. 가지고 다닐 때 전혀 떨어질 리가 없어요. 뺄 때도 속. 아우, 간편해요. 클리어 제품 가볼게요. 이 제품을 살때 보호필름이 같이 따라와요. 이게 이렇게 뽑혀요. 이렇게 뽑히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? 자, 이게 걸었어요, 여러분. 걸고 다니다가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. 이렇게 딱 봤는데 땡. 이게 무슨 일이야? 큰일 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사실 때는 꼭 보호필름을 꼭꼭 붙이셔야 돼요. 지저분해도 그냥 붙이세요. 보이시나요? 여기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. 떨어지지 말라고 돼 있는 건데 조금 애를 먹을 수 있어요. 저도 이거 뗄때막 이렇게 막 캬, 뜯을 거야 이러면서 막 난리 부르스를 막 쳤는데 그래서 엄청 튼튼하긴 해요. 보호필름 붙이면은 완전 탁탁 맞아서 아무 일이 없어요. 이건 여기 닫혀 있어요.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. 이거 빼면은 뭐 튼튼한 거는 짱이다. 귀엽죠? 너무 조약돌 같아. 제가 왜 여성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지 알겠죠? 엄청 이쁘죠? LED는 확인이 돼요. 네, 보이시나요? 여기 초록불 뜨는 거? 뒤에 돌리면 페어링 누르는 버튼이 안 보여요. 페어링 제가 어디 갔어요? 어디 간 거야? 어디 간 거야? 이게 조금 불편하다 빼고는 짱이에요. 제 가방을 보시면
옷도 많고 화장품도 많고 뭐 고데기도 많고 엄청 딱딱한 것 뾰족한 것도 엄청 많아요. 이런 가죽 케이스를 그런 가방에 넣는다. 막 빵꾸 나고 막 찍히고 케이스를 낀 이유가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.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. 소리 들리시나요? 부딪혔을 때 이 튀어나온 부분에 먼저 충격을 가해서 이 제품은 되게 좀 튼튼함을 느꼈어요. 아무래도 내구성의 탑은 이 클리어 제품이 아닐까. 그래서 제가 사용했을 때 저는 클리어 제품을 사용할 바에는 이걸 쓰겠다. 물론 간결하고 뭐 깔끔하고 좋은데 굳이 하드 케이스를 사용해야 된다? 저는 이 가죽 하드 케이스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. 그치만 또 이것도 안 쓸 건 아니에요. 뭐 그냥 쓰기 좋으니까요. 네, 그래서 저는 여기서 원픽 하자면은 두른 도약돌 가죽 케이스를 원픽으로 택하겠습니다. 또 케이스가 패션의 제품이죠. 클리어 제품 보시면 구멍 엄청 커서 여러 가지 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이 케이스를 꾸밀 순 없지만 이 옆엔 꾸밀 수 있겠다. 위에 있어요. 이런 구멍이 커서 달 순 있을 것 같은데 어울리는 게 있을까요? 벨트 부분에만 달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. 여기 구멍이 있어요. 있긴 있어요. 이렇게 하나 달 수 있을 만한 구멍이에요. 엄청 조그매요. 이렇게 따로 구멍이 큰 제품들 있잖아요. 꽂은 다음에 거기에 거셔야 될 것 같아요. 뭐 디자인, 뭐 내구성, 액세서리 뭐 낄 수 있는 그런 확장성, 기능 뭐 이런 거 다 봤는데 제가 깔끔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내 가방에 뭐가 든 게 많다, 곱게 못 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하드 케이스를 추천해 드리고요. 조심스럽게 잘 쓴다, 많이 꾸미고 싶지 않고 그냥 케이스는 케이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프트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. 어떻게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? 제품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,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. 아우! 12시! 감사합니다. 미드나잇 담비였습니다.